이 사건의 기소 범위는 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뇌물과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무슨 그 일부 현금과 그다음에 네. 그 저기 법인카드를 부단히 사용하게 된 예. 그 그러니까 법인카드 제공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물이라는 거고 그것과 그다음에 외환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뭐냐면 그 김성태가 뭐 정확하게 금액까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500만 달러든 300만 달러든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과정을 함께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외환거래법이에요. 근데 지금 수사는 외환거래법이 재판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김영태 변호사님이 지적했던 건 뭐냐면 이 사건 외환거래법과 뇌물 사건은 벌써 심리가 끝나도 진작에 끝났다. 근데 왜 계속해서 지금이 기소되지도 않은 네. 그 기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그 이른바 제3자 뇌물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 재판에서 다투느냐네요. 그래 신기하네. 그러면, 그렇죠. 신기해 정말. 아니 이재명 본인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난 이런 재판을 처음 봤다. 그러니까 예를 좀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면 그 지금 우리 그 중앙지방법원에 이건 네. 수원법원인데 네. 그 중앙지방법원에 그 22부 재판부에서 예. 지금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 재판부에서 갑자기 남욱 변호사가 네.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하면서 정민용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운 상태에서 뭐라고 네. 물어보냐면 네. 옛날에 김용 부원장이 와가지고 뭐 돈 가져가는 거 본 적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예.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즉시 재판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거는 김용 부원장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여기에 그렇지. 기소된 사건이 아니다. 근데 니들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려고 그래? 예. 그러면서 그 질문과 답변을 전부 삭제하라 그래요. 즉시 삭제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증인 그 녹취록에 아예 삭제하는 걸로 네. 해버렸습니다. 네.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왜냐면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범위를 심판 왜 불구불리 원칙이잖아요. 심판하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는 너무 그러니까 김용태 변호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이 재판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저께 신준호 부장판사인데 네. 일단 이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러거든요. 맨날 오히려 혼나야 돼요. 그 22부 재판부처럼 혼을 냅니다. 아니 그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서 그 사건을 갖다가 그 물어보고 진행을 해 이렇게. 김성태가 어제 법정 진술한 게 나오니까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난센스 코미디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성태를 그 변론하고 있는 그 변호사들이 전부 검찰 출신 그 정관들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요? 특수부 출신들. 특수부 출신들. 네, 다 특수부 출신들이에요. 이남석 변호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 이른바 윤석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윤석열 그 저기 그 당시 그 검찰총장 아닌데 내지는 검사와 뭐 할 때 하고 특수부 근무위원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명백하게 네. 명백하게 증거를 갖다가 그 현직 검찰 수사관이 빼돌려 가지고 저 전직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이사한테 줬어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 사무실에서 발견됐냐면 이남석 변호사 사무실에 발견됐거든요. 그래갖고 했는데 결국 이남석 변호사만 빠져나갔어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런 놈이라고 생각. 방송이니까 요건 좀 삼가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입니다.